빠지는 방을. 또때는 그냥 캐년이한테 볼을 베리는 에코노트 맞아요. 무겁게 찌직. 와 너무 약하다. 와 너무 약해. 그러니까 저런 돈 받는 거예요. 오늘 세나 편 안 하면 레전드. 아 KT가 편하네. 사실 캐년 선수가 레드 300 뭐예요? 한 적이 없긴 한데요. 이 틸 끼면 뭐가 딜 정도로 아, 나올지 맨날 모르니까. 이제 대충 하지. 애초에 그냥 딜 개인의 변칙적인 카드들이 LC가 남아있긴 하네. 없어야 됐고 잘 아닌데요? 들고요. 생정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오칼리 안 주려고 뺏어온 것 같기도 하고. 에지루 이지가 포함이 되긴 하고. 어? 칼리알리 바로스 브라움 하면 별론가? 전거의 마오칼리 아 상대 칼리라 브라움 좀 별론가? 보통은 오리아나는 서로 할 말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퍼펙트 형 우두루 산테 없으면은 또 봐야겠네. 나르는 상대가 탱커 안 하면 못 고르니까. 어 럼블 우두루 선언. 그리고 우두루 나가나요? 어 에고가 나가네. 쬐주면은 탑 AD 뭘로 치우냐? 잭스? 짱은 좀 떠오르긴 하는데. 뭐야 잭스를 먼저 고르네. 쬐주 그냥 하겠네. 오 정글 잭스? 야, 브라이어가 턴 정글도 아닌데 정글 잭스? 근데 투패가 선픽이네? 조질 거 뭐 없냐? 장 우두루? 우두루는 근데 투패가 좀 무서워하겠다. 갱호응하기 좋아가지고. 근데 투패가 굳이 저렇게 빨리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. 잘 모르겠다 젠지 뱀피. 뭔가 나쁘진 않은데 굳이 싶긴 하네. 굳이 정글 잭스에 굳이 탑 투패가 선피고 나가야 되나 싶긴 한데. 아니 뭐 내 생각에 차라리 그냥 잭스 세주를 같이 올리는 게 여러 가지 봤을 때 괜찮았을 것 같은데. 뭔가 굳이 리스크가 생긴 느낌은 들어. 뱀피만 놓고 보면 근데 저쪽 비고도 애매한 건 마찬가지다. 마오카이 하기 달린 것 같은데. 같은 라인전 뭐해 또또 응? 아까 왜 숨었어. 칼리스타 대 바루스인데 근접 서포터들 간의 대결이랑 무난히 반반구도가 좀 예상이 돼. 거기에 맞춰 표식과 퍼펙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?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조합이? CS가 앞서는 경우도 보장돼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아, 좀 더 방송에서요? 속이 받는 것도 근데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. 아 타투패 개 같다. 헤르메스 못 가네. KT가 어떻게 방어할지도 일단 맞아 스태틱이 큰 것 같은데 이거 놀라운 거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기회고가 근데 저래도 나는 틀딱이야 그런가? 밸런스가 중요하다 봐가지고 저렇게 딜러가 올라가는 거 리스크가 큰 것 같아. 한타 때 앞에 두고 없는 거 너무 커. 차라리 시대가 용한타가 별로 안 좋은 시대면 괜찮은데 요즘은 무조건 대기 용이라가지고 가끔 그런 질문이 올라와요. A랑 B랑 싸우는데 일단 한타 봐야겠다. 네 창이 많이 꽂혀 있어서 강타 싸움은 좀 어렵거든요. 다 지금 싸워야 돼요. 네. 오오오오 무난히 먹고 빠지. 오 이걸 떡큐로? 바로 뒤도 안 보고 빤스로? 찍고 찍고 그만한데? 틈을 안 주고 연계다 타이밍 좋게 들어가거든요. 오. 저거 뭐 도술인가요? 쿨 어떻게 뺏어서? 근데 전작 딱코인데 딱코. 본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셨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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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야. 저게 안 죽어? 살았죠? 네. 네. 아, 지금 KT 쪽에 국면계가 제대로 들어간 걸로 보는데 네. 왜 안 보고 추측해요? 궁 들어간 거 몰랐잖아요. 궁으로 궁을 풀로 피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. 피했으면 조처력이 근데 특패가 뭔가? 오히려 특패? 네. 어 끊었다. 어, 네 오디르가 끊었어요. 꿀만 때렸습니다. 오디르는 다시. 뭔가 게임이 그냥 숨쉬듯 굴러간다. 우디르 픽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싸워야 되거든. 근데 그러면 불쌍해 보이는데 위에서 싸움이 안 나네. 우디르 특성상 체력이 거의 제로에 가. 아. 턱 걸고 CC 연계. 오. 이게 와 저기 안 죽어? 제대로 들어. 우디르 테리 있는 걸 끼고 싸운다고 치면 양쪽 다 기회긴 합니다. 우디르 오고 싶을까요? 우디르 아직 테리 일본 직전. 테리 일본 직전 아웃도 네, 눈치 안에서 일단 이번에는 먹고 네 욕 먹었고요. 바로 수궁 나쁘지 않은데 어 충격파 잭스 마무리? 아슬아슬 대전에 가서 페이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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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없잖아요. 그렇죠. 용 뺏기고 아 이거 킬 먹는
먹은 셈 쳤을 텐데. 그리고 이제 오. 야 우디르 말고 뭐가 좋았을까? 특패 상대로 같이 파밍할 수 있고.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. 암라인 채울 수 있으면서 그런 게 있나 근데? 그리고 다른 쪽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또 기인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또 초비상 들어갑니다. 잭스도 왔거든요. 암라인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게 문제네. 그라가스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라가스 말 된다 야. 암라인 채우고 파밍할 수 있네. 그나마 그라가스 괜찮은데? 딜관도 할 수 있는데? 갱플은 아니지. 암라인 채울 수 있다고. 너 또 내 말 듣지 않는군요. 암라인 채울 수 있는 거. 앞에 안 서 있으면 오리 하나 바로 터진다고. 앞에 있어야 된다고. 한 상자 들고 와야 되겠네. 계속 먹는 거 아니면 안 돼. 그라가스가 제일 그럴싸하다. 잭스도 카운터 치고 한타 때. 너무 불쾌하잖아요. 그럼요. 세는 게 없거든요. 젠지 쪽에는. 용 치고 달리. 마오카역 궁 어디다 써야 되냐? 초비 있지. 한번 스캐너 돌려. 선택장이 오는데. 지금 써? 지금? 지금이? 지금? 네, 공 지금? 네. 옆으로 돌았고. 알리가 먼저. 알리가 뛰었고. 말파이처럼. 마오카역 궁 약간 엇박자 쓰고. 운명의 부름. 용운이요. 아직은 진이 아직 잘 막아. 근데 밀어내고 됐어요. 알리가 다 세고요. 그리고 뒤 들어가요. 쭉 밀고 들어가요. 때리면서 들어. 이 몇 명이 죽은 겁니까 벌써? 젠지 마오카이 궁쏠 때 짱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. 야, 근데 세나 베네스는 왠지 일라운드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죠. 오늘도 세나가 저쪽 갔으면 또 너무 일반적이라서요. 누군데 지금 민 거예요? 쭉쭉 돌립니다. 이게 진짜 특패기 때문에 파워 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. 지금 아지르도 못 맞거든요. 와 속도가 뭐야. 여기 벌칙이 좀 뭐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또 그럼 여기 반피 벌써 빠졌어요. 이쪽은 좀 딜레이가 네. 걸릴 걸로 보이고요. 네, 그렇죠. 이거도 위험해요. 많이 화가 났는지 오늘 뭐 제대로 갚아주고 있는데요. 적어도 지금까지는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민형? 진짜 우디르 입장에서는 국민형. 게임 시작부터까지 맞다 끝나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스태프고 우디르 나온 게 별로이기도 한데 우디르가 나왔으면 상체스 아마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아쉽고. 뭐지? 뭐지 길 가다 죽었네? 그니까 특패 원래 후피 카드니까 저거 보고 우디르 나온 게 일단 별로긴 한데 우디르 비에고면은 특패를 우디르 갔어야 되는데 비에고가 잭스를 1대1로 못 밀어내가지고 그런 각이 안 나왔나? 그럼 잭스픽도 좋은 거네? 그냥 차라리 특패를 주는 팀이 집중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냥 다 내주고 한타 밸류 본다. 특패가 한타가 좀 커지긴 하니까 페어가 하는 게 좋은데 에고가 잭스 때문에 안 됐나 봐요. 그렇게 밖에는 말이 안 되는데 에고도 갱다니는 정글이라 나도 탑업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드로가 공포물까 들어가가지고 카드 한번 띵 씹고 들어가서 팍 찍으면은 뒤지거나 풀빠할 줄 알았는데 애초에 에고가 탑 갈 생각이 없더라고. 그냥 시작입니다. 날아가고 미드 억제기도 날아가고 그리고 이거 날아가다 보면 반텀이 그 다음에 날아갈 여지가 굉장히 큰 파워 예. 체력이라서 마음 급해서 부패 사슬 날려봤는데 그냥 걸자 걸자. 자 저기 일단 한번 흡수. 이어지는 싸움 알리가 앞에서 다 받아요. 네 그리고 최종 진입. 그리고 특패야 특패 볼카 착. 아예 럼블뱅이랑 뭐였지? 마오카이 잡고 말파 왜 쓰냐 알리타니. 지지 에이스! 말씀처럼 호랑이의 기다림이 끝났군요. 세나 없이 한판 더 해. 지지 한판 더 해. 야 세나 없이 한판 더 해. 내가 봤을 때 그냥 개빡쳤어 그냥. 아 세나 아니었으면 그니까 두판정 건조 그렇게 한대. 이제 안 연다고 다시 막생이 하다 투패. 투패에다가 그냥 1대1 센 잭스 딱 섞으니까 이게 굉장히도 어렵네. 개인으로 터트리는 게 좋은데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바텀도 이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후 밀고 들어가는 것 같아. 잡스 컨셉 밀고 나가는 것 같아. 조만간 청바지 입히라고 그래? 오늘 청바지 입고 왔던 것 같아. 아 그래? 오늘 청바지야? 동진이는 굳이 따지면 인싸상의 얼굴이라 다르지 않냐? 그래서 기인 선수의 공격기 활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죠. 그치 동진이 착한 것 빼면 아니야 다 좋아. 동진이 착하고 일단 이런 말을
지워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 동진이 되게 착해. 동진이 내가 블루팀 탑인데 갱당하면은 골렘 처먹다가 간다 그래. 나 어제 뛰어간 거 봤어. 동진이가 초대 우승 정글러잖아. 몰드카드 탁 들어가. 정글러는 맞냐고라는 질문이 온 거야. 이 새끼 뭐 하는 새끼 잡았는데 다음 그래. 정글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정글러냐. 깔끔했던 거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바텀에서 젠지가 칼리안 정글을 먹진 않는데 어떻게 정글러냐. 그러니까 결국 게임 자체가 KCS와 계속 갇혀버리는 틀린 말은 아니네 이게. 정말 많았던. 이어지는 알리네. 이엔지 선수입니다. 자 앞서서 나왔던 전투에서 막 치는 모습들도 있었고. 네. 아 기억하는 게 없지 왜 이렇게. 그거 어땠어요? 요하소 비콘 어땠어요? 요하소 비콘. 특히나 네, 알리는 물 수도 없어요. 아이돌 나올 때 개쩔었어요? 거기다 플리스 탑까지 있다고. 그건 기억하네요. 왜 이건 기억 못해요? 그거 제가 일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비행기를 뽑았을 비즈니스 문 따로 있고요. 어디까지나 일이다 이거는.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일로서 나는 출근하는 것일 뿐. 세나 1뱀? 젠지 세나 1뱀. 와 무상이다. 이거는 거의 도끼가 차오른 팬이다. 2뱀 뭐예요 그럼? 그거 몰라요. 아니 이건 도끼가 차오른 거예요. 솔직히 굳이 1뱀 할 필요 없어. 쟤네가 할 수도 있잖아. 이거를 1뱀 한다? 도끼가 가득 찬 거지. 항상 가면 한 번씩 탑스몰도 기대가 되게 많고 이번에는 이 얘네는 다시 안 갈까? 다시 안 그래? 너무 아프게 되었어. 근데 역사를 보면 매년 연마다 그런 팀들 있잖아요. 아 항상 나오죠. 이번엔 깎아와서 이긴다 이거 있잖아. 아 적어도 이번 스프링 내 세나는 절대 안 풀어. 아 이번 스프링까지 젠지는 절대 안 풀어. 너무 세게 되었어. 예방을 풀기 서버되면 풀려요. 아 그건 풀릴 수 있죠. 젠지 입장에서요. 아이 이런 것도 다 노틸? 노틸 1픽은 또 애매한데. 근데 레아타 벤이야 노틸 맛있긴 하네. 찬스가 없긴 한데. 일단 누구 생각을 하자. 에지르. 아니 클러스가 이니시도 이니시인데 그리고 몰더? 코르키가 길게 본다면 근데 코르키 상대로 몰더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런 알림이 안 몰라? 사거리가 길어서 뭐지? 어쨌든 분연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리신도 노틸 좋아하지. 네. 노틸이 요즘 거의 그 라노벨 주인공 같잖아. 노틸 주위에 리신 뒤에 뭐 신짜오 타 웅성웅성 짜오 같은 걸 벤 때리네. 벤이 남나봐. 근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아니면 뭐 기네 카드 아니야 어제 이긴 선수도 별로라고 했어. 아 생각해보면 저쪽이 그 짜오 창현씨 아 그 인정이지. 홍창현씨 이름에 창이 붙어있네. 바이 같은 것도 네 역시 젤이네 이제 선픽 나르네. 나르 좁힐 수 있는 거 뭐 있지 요즘에. 근데 암라인 있긴 해야 돼 지금 벤지탑에. 그래서 고른 듯. 마오카이 서폰 마오카이 단단한 거 필요한데. 아니 그냥 들려네. 무섭다. 미네랄 타이밍에 한방 승부가 되는. 헤넨이 나를 카운터였지. 헤넨이 그냥 똥챔이야. 사이드를 너무 못 먹었어.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앞라인 빼버리고 딜러를 더 채워놨네. 진짜 개빡쳤나 본데 얘네들. 그러니까 마오카가 궁 딸깍 하면은 맞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딜러를 더 넣어. 그러니까 정확히는 젠지가 과거의 젠지기 빡친 거죠. 울분을 오늘 푼다 이제. 갖춰준다면 노틸이 살짝 돌아서 오죠? 진입 위치가 벽타면서 최대 벽 쪽에서 갈 데가 없는데? 이게 어떻게 아니?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게 웬 노틸 노하시네. 좀 인원을 넓게 쓰는 쪽과 솔직히 첫 번째 어시스트 저거 같이 먹는 거 별로 같아. 돈은 너무 조금 먹어. 난 저거 한 입만 저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냥 제가 못 먹어야 내가 틈이 나와. 와드가 나오거든. 밀량이 나오거든. FT의 전멸이 빠진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. 그러게 스몬더가 전멸 쓰고 죽었네. 노처리는 사실 뭐라 그래야 돼. 더 볼만함? 또 저희 얼굴 믿고 해설하는데 열심히 오케이. 하지. 오우 쉣 개맛있고 스태틱 빨리 먹으면 좋아서 너무 쉽게 줘서 네. 아니 사실 사원들이라 뭐 나 요즘 아지드가 제일 후보인 것 같아 그냥 이쁨받는 막내란 생각이 드네요. 최악체인 것 같아 아지드. 이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요즘. 게임은 이기는데 그러니까 4셔 전까지 너무 약한 것 같아. 4셔 전이랑 6렙 전까지 6렙 이후로 되니까 갱빨로 게임하는 것 같고. 방에서 나오는 말 그렇죠. 뭐 한마디. 어쨌든 진영이 오 오 심리전 당할 뻔했다. 그리고 트리스타가 953일 만에 등장. 이 그러게 이 정도는 아닌데. 아프리카 긴 언급 금지입니다. 2차 가해 때문에 안 돼요. 아니 피해자가 싫다고잖아요. 아 싫다고 한 적 없다. 이니시 쪽으로 할 말이 왜 그래요? 왠지 싫어할 것 같아. 왠지 그럴 것 같아. 왠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야. 아니, 그 넘겨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그게 가해야. 낭만이 있긴 했지. 난 그 제이스판 울 뻔했다고. 요즘 좀 낭만 없긴 해. 요즘 약간 얼굴에 핏기가 없어.
그 바짝 말른 핏기 없는 빌런도 있잖아. 고생 많이 하는 빌런들 그런 느낌이야. 맞아요. 이어. 좋네요. 하여튼 아지르쿠르키는 이 같은 탑 위에 그래도 점프 퍼펙트 죽었는데? 아니? 사실 탑트리는 우리 희니가 잘했죠. 만약에 방금 같은 활약이 없으면 탑트리는 알아서 잘 풀었을 텐데 전전기 킬만 놓고 보면 12대 0이었습니다. 얼마나 KT가 훈이의 내 기억에 북미팀 그 어디지? 월지 보낸 게 트리스타나랑 키아나로 내가 기억해. 트리스타나 키아나 갱플 요걸로 올려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죠 클러치 게임 그거 원래 못 올라간 팀인데 제가 올려가지고 퍼펙트 어허? 언니? 언니 트리스타나 이데스? 나르에게? 이거 시간 지나간다고 이길 매치가 아닌 것 같은데? 그리고 POC 음파 BDD는 도망가기 위해서 매끄럽게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어? 앞점프 딱 걸렸네요 앞점프 찍고 이거 이번에 캐니언 역갱 역갱 미신 음파 빠졌어요. 백점프 앞에서 맞아주고요. 나올 생각. 구매랑 축축. 축축. 은근슬쩍 분노 채우고 바로 손절 선언. 아 탑 다시 나온다. 손절 선언. 아 고생한 아지를 먹이고. 좋은데? 그치 동진은 같이 죽었어 방금. 동진은 무조건 같이 죽었어. 0-3-1인데? 상징적인 스코어? 0-3-1이 0-3-0보다 최악인 건 제가 설명, 정말 설명했죠. 0-3-0은 혼자 망한 건데 0-3-1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다 같이 망한 스코어다. 이거. 최악이다 이거. 네, 저 반드시 누가 도와주고 왔다 같이 망한 거예요. LL에 차별하던 재미가 뭐겠어요. 스토리 트리닝. 한 판에 녹아들어가 있는. 나라가 잘 크게 했는데 사실 탱커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라가 굴리긴 좀 어렵겠다. 게임 양상이 빠지는 상황. 또 때립니다. 캐년이한테 뭐를 베리를 던져요. 궁극기! 베리에게 넘기고 와 너무 약하다. 와 너무 약해. 그러니까 저런 돈 받는 거예요. 각도라던가 이게 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아 얘 좀 때릴게. 선아 이거 봐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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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가 좋으니까 바로 잡을게. 오 갈게 갈게 어떤 거 났다 어떤 거 났다 이게 원래 상대 원딜이 많아서 나르가 뭔가 아니 너무 잘하네요. 많이 클 필요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반대로 막상 커도 굴리기가 좀 거시기 하네. 차라리 나르가 망하고 스몰 다 컸으면 게임이 편했을 텐데. 나머지 턴도 결과적으로 초반 인베이드 때 아,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고 상황이. 뭐 나르가 뭐 어떻게 굴려 이거. 맞죠? 뒷말 마저도 되게 화가 나요. 오해하지 말고 화나지 말고 들어. 네 잘못은 아니야. 네 잘못은 아니야. 상황이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. 지금 전략이 그러니까 원래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트리스타나를 비행기 걸렸죠? 싸움 나면 좋은데 가면 위에서 싸움을 열어? 이거 놔주면 안 돼. 들어가는 거는 사실 다이브까지 이거 나라한테 얼마 만에 온 기회야 지금. 라인 시켜 가지고 맞고 이거 살 사람은 살아야 돼. 확실히 잡자. 제리 킬 아지드가 먹으면 좋겠다. 오 인터셉트. 마커에 먹었네. KT. 이걸? 아니 저 다 먹었네 마커가. 와. 아 근데 아지드가 탑승을 해 버렸네. 먹어야 되는데. 손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위쪽은 뭐지? 잡았어요. 저게 맞는 거 같은데 방금 저거. 걸려있던 선수입니다. 그 어려운 상황에 아지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지드가 잘못 눌렀나? 맞습니다. 무빙 찍다가 잘못 타버렸나? 나라 막상 사이드 가도 원딜 많으면 뭐 할 거 없긴 해. 라인 지워지면은 때릴 거 없어가지고. 내가 나를 럭키 펀치 한 방. 이 안 되면 질 듯. 근데 한 번만 비벼지면 스몰도 궁한 방에 다 죽이긴 하겠다. 좀 심하게 상처 입었다고 상대 탱랑이 없어가지고 또 캐리하는 장면 또 수차례 나왔습니다. 지금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이게 되겠어요? 있고요. 일단 그래도 마오카이니까 마오카이로 최대한 시야 밝히면서 한타구도 한번 짜봐야 됐고요. 그렇죠. 덴지가 박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안 박아줄 것 같은데 좀 빨라요. 언제 삼을 거야? 나름 분노 너무 없는데? 아니 그냥 쉽게 그냥 도착하고 가는데? 아직 안 끝났다. 이거 엄마도 불러대는 거 아닌가? 이게 이게 도주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? 3원 뒤. 그렇죠. 너무 아쉬운데. 기열하다 외쳐보는데. 네, 바루스가 아니거든요. 도주기 짱입니다.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이 너무 다 이어져 있어요. 와.
엄마도 나오다 말았어. 이거 끝났다 여기 한 방에. 그건가? 원래는 형들 따라가는 거에 이제 승민 씨가 따라가면 되는데 승민 형 입에 집도해야 돼가지고 말이 꼬였나? 방금 판단 좀 이상하긴 한데? 그러니까 참 얇았다. 어떻게 보면 기인 형이 싸도 괜찮은 타이밍에 싼 게 아닐까요 게임이? 내가 상황을 보아하니 나르가 상대 원딜이 많아서 못 굴릴 것 같으니까 싸도 괜찮겠는 걸 하고 싼 게 아닐까. 미친 리스크 컨트롤. 나도 한번 싸보자라고 하긴 요즘 좀 자주 그렇긴 해. 말에 힘이 좀 없긴 해 요즘 그러기에는. 나도가 아니고 이제 오누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. 이번 판은 진짜 기가 막히긴 해. 나르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. 굴리기 너무 힘들어. 어 진짜 탑들은 싸우면서 이기는 거 제일 좋아요. 집에 갔다가 텔로 나르는 안타깝지만 아직 안 나. 줘야 돼요. 환경이 좀 빡세긴 해가지고. 와 미친 발차기. 그럼 그냥 스마였고요. 답답해진 캐릭터 나오고. 아 번개 지지. 아이고 영혼이 튀어요. 영혼이 예. 오. 이 아신 거. 네. 오 발차기. 어, 그렇지? 그렇죠. 그리고 제리지니까 봤고요. 몰더가 힘이 너무 없다. 원래는 이게 딸깍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. 마우카이 궁 딸깍? 몰더 궁 한번 딸깍 부악 하면 나르가 마무리.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기인형 픽의 승리인데? 나르 상대로 탱커를 안 고르면 나르가 잘 커도 할 게 없네 이게. 지는 각이 없네 그냥 보니까. 판타 때 앞라인 비는 거는 뭐 팀 믿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. 소식해라. 장로 타이밍 왔을 때 오. 오. 마우카이를. 오, 살살 녹는데? 그러니까. 어, 김영 뒤에 폭탄 달 본다. 오, 오, 마른? 하지만 여기서 영웅 등장? 이몸 등장? 다시 퇴장. 어그로 핑퐁 좋았고. 오케이, 이거거든. 그렇게 안 죽은 거야? 당연하지. 따스키 다 빼주고. 스몰더가 정리할 풀도 안 썼네. 야, 개꿀 봤나. 이것도 풀도 안 써 빠졌어. 또 한 번 좋았습니다. 리엔즈와 캐니언. 그렇죠. 감정 통제사. 아니, 큰 마우카이가 아닌데 진짜 녹는 속도 한번 보세요. 아이야. 여기서 끝까지 탈 안 놓는 판단까지. 힘 믿고 그냥. 그렇게 리엔즈가 열어주고 다시 한번 빠지는 과정에서 비리가 날아오는데 어, 슬슬 내 차례인가? 스킬 다 빠지니까 이제 마스터이처럼 다 와가지고 강력한 일격. 어 안되네 도망. 좋았다. 방금 플레이로 그래도 버스 돈통에 돈 넣었는데. 어, 약간 1000원인데 아 이거 800원인데 600원 쫙 넣고 모른 척하고 탔어 여기다가 그냥 올인한 거예요. 네, 그냥 당장로. 어차피 여기서 아니 기사님도 알아. 알아. 아는데 넘어가는 거야 그냥. 젠지가 먼저 치진 않을 테고요. 지금 이거 이기던가 지던가 네. 둘 중 하나 고른 거예요. 네. 여기서 빌리던가 넥서스 빌리던가. 네. 아 그만큼 많이 내줬습니다. 아 우린 뒤가 없어. 예, 아니, 벽에 몰리면 안 되고요. 상대는 들어와. 어 화난다 화난다. 오 발코 뺐어. 어 킹기 킹기. 머리까지 났어요. 예. 근데 이 어, 혹시 몰라 킹기. 사그라들기 전에 승부. 오. 계속 관해야 돼요. 네. 아 계속 관해야 돼. 내일 건 뭐냐고. 아니, 이게 뭔가 날아오는 게 뭔가 날아. 어. 어 승민 형 죽는다. 아이구야. 살살 녹네. 그래도. 어 기인 형 죽었어. 버그로 핑퐁? 와 이걸 제기 턴 만들어주네. 와 같이 도발 인형처럼 몸을 던져가지고 제리 딜각을 만들었어.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인력에 이번에도 제리가 안 죽어. 그러니까 제리 딜각 사실상 6700이 3000 정도는 트위스타 딜이야. 3463딜한 건데 트위스타가. 그치 진짜 지난번 패배가 빡쳤나봐. 그래서 오히려 쉽게 죽은 거 아니야? 저렇게 이기면 열받잖아. 어, 전파로 투패로 캐리한 다음에 두 번째 판이지. 살짝 느슨하게. 어? 어? 형은 이래도 이겨. 이걸 다 저것도 열받는 거야. 저렇게 해도 돈 버니까. 유리한 팀이. 네. 개빡치는 거지. 나 텐누르 보고 나다가? 뭐야 템이 똑같네? 와 존맞게. 네. 싸우긴 싸워야 돼. 이상하죠 지금? 네. 집에 빨간 거 많이 들어간다. 표식은 아시는 것처럼 병불러 음파. 아빠한테 노티라요. 노티라요. 아, 돌려막기. 이게 마오카이가 일단 내려가보는데 죽는다. 엄마 공허하대 팀. 아, 데비스가 들어가. 오오오오오 아니 저걸 데려가네. 와 역시 비초비. 예, 긴 이제 오늘 첫 킬 나왔죠. 두 번째. 그리고 긴이 죽는 거야.
아 진짜 개꿀맞는다. 아니 진짜 이거 오늘 감정 통제사야 오늘 플레이가. 마지막에 카메라 대박치네 진짜. 이미 캐면은 즐거워하고 있고 제리는 날아옵니다. 아 좀 꿀잼 꿀잼. 아 너무 재밌고. 이게 탑이지. 만족감 맥스 찍었다. 요즘 약간 기인형 다큐가 아니고 그거 한다니까. 슬래스틱 한다니까. 재밌어요 이 게임 보면. 기인형 왜 이렇게 뒤져대냐 자식아. 나르가 실수할 수도 있지. 라고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. 기인형 아니 형이 뭐라 했어 이미. 저런 거는 아, 그럼요. 저렇게 해줘야 돼. 퇴폐로 캐리해줬잖아요. 저렇게 말 놀려줘야지 그래야 풀려. 저거 덮어두면 더 안 좋아. 오히려 끄집어내서 돌려줘야 돼. 그래야 차라리 괜찮아. 저건 아주 좋은 방법이야. 아니야 이거 너무 어문이 볼 필요 없어. 세나가 밴드 순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야 이게. 그 버전에서 그 세나 그 두 번이 너무 치명적이긴 해. 이신 대령 진짜 정글 쪽에서 아군들이 위쪽에서 좀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 만들어 줘. 아, 호감장 하지 마세요. 그렇습니다. 이거 탑 받으면 안 됩니다, 이거. 호감장 니은. 인터뷰도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.